1km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독한 학당입니다. 오늘 또 바다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깡깡님 그리고 깡깡님 인솔아에 한 8분 이상이 왔어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초보분이 있어가지고 초보분 한 2분 정도는 제가 모시고 들어간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간조 시간이 10시 55분이고요. 물 높이는 한 60대 정도 되고요. 파고는 6에서 9. 파고가 풍속이 6에서 9. 파고가 0.5에서 1입니다. 오늘 또 열심히 한번 가볼게요.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고독한 허당. 네, 고독한 허당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래 스키나는 동생인데 오늘 워킹으로 변신. 자, 숨은 고수죠? 오늘 갱을 쓸어 담는데요. 예, 네, 한번 봅시다. 누가 더 많이 잡은지. 그 다음에 같이 오신 분들. 요즘은 한 2시간 전 정도에 물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항상 아시죠? 그 부표가 있으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5시 방향에서 부표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 그래야 위험하지 않다는 거 꼭 아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간조 시간이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성인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오래 잡는다고 막바지에 많이 보일 거예요. 막바지에 많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욕심내지 마시고 조심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오신 분들 같아요. 오늘 또 물색이 엄청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라서 확실히 사람이 없네요. 이제 같이 오신 멤버님들, 구독자님들 빼고 없어요. 거의 독탕이죠. 오늘 역사상 진짜 나까지 합해서 11명. 12명? 와, 대박, 대박. 근데 저기 불빛 또 한꺼번에 몽땅 오네. 나이트클럽. 이 정도는 뭐 나이트클럽은 아니지, 뭐. 나이트클럽? 깜빡깜빡 하면 되잖아. 자, 댄스? 댄스 나오는 거야? 댄스? 댄스 나오는 거야? 자, 키가 제일 큰 우리 둘만. 1번. 키 제일 큰 사람만. 1번이나 갔냐? 1번. 나 1번 뺏겼어, 동생한테. 야, 키 작은 사람들은 못 와. 거기 기다려야 돼요. 안 돼. 천천히 와. 자, 오늘 신물인데, 확실히 물이 늦게 빠집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2시간 전 정도면, 겨울이면, 물이 이 모래톱이 싹 보여야 되는데, 아예 모래톱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간조 전에 그때 아마 물이 빠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섬 뒤로 한번 쳐볼게요. 오늘의 대상어종은 갱과 소라. 뭐 그 정도면 되죠 뭐. 뭐 용왕님이 주시는 만큼 잡는 거고 줘야지 뭐 잡는 거지 뭐. 내 맘대로 잡고 싶다고 뭐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요즘에 그 무늬 오징어가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워킹으로는 좀 힘들겠죠? 수중으로 워킹 막바지에 나오면서 물색이 잘 나오니까 좀 걸어볼게요. 그리고 박하지 포인트 쪽도 한번 가보고요. 이게 박하지. 애기 박하지. 잘 가라. 물이 안 빠져도 너무 안 빠졌네. 우와. 저쪽에 노란색 갱꽃 한번 가봐야지. 미끄러. 바위가 많은 지형은 조심조심 가셔야 돼요. 조심조심. 아, 갱꽃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으차. 이렇게 하면 밑에다 대고 갱을 긁어야겠죠? 밑에다 대고 갱을 긁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갱 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리면 바닥에서 다 못 주워요. 우와. 떨어져. 떨어지니까 잘 잡아야 돼. 밑에 바닥에 또 있을걸? 떨어진 거? 그러니까요. 응. 우와. 우와. 이쪽. 오케이. 살살. 떨어진다. 떨어져. 이게 바닥에 지금 아마 또 떨어져 있을 거야, 바닥에도. 여기도. 한 주먹씩 나오네. 여기도. 아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갱이 또 있을 거야, 바닥에. 땅바닥에.
땅바닥에. 꽃만 보면 그래도 이렇게 주수니까. 오. 그지? 예. 바닥에 있다니까. 오.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다니까. 봐봐. 바닥이 있어, 바닥에. 자, 이렇게. 간장 담을 거. 킹. 잡고,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지. 자, 이렇게 보면 돌같이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까서 보면 소라가 있을까 없을까? 소라. 우와.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소라 밥 먹고 있네. 자, 이것도 소라가 있는데, 으차, 소라. 우후, 봐봐. 소라 있지요? 이지소라. 한 입이네. 너도 솔랑. 자, 여기 돌 사이에. 돌 사이에 처박혀 있는 거. 우와, 이 소라. 당연히 있지. 소라, 있지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아마, 있을까? 있지요? 있을걸? 있을 거야. 짜잔, 오, 소라. 솔랑. 갱꽃이 냠냐. 갱꽃이 안 보이네. 여기는 안 보여요. 다른 데로 가볼게요. 와, 파도치는 바닷가 바로 앞에 소라가 하나 있는데, 있을까요? 소라. 있을까? 우와, 소라. 한입 소라. 솔랑, 있지요. 야, 파도치는 끄터리가 오니까 있구나. 여기 갱도 있네. 왕갱, 왕갱, 솔랑, 왕갱도. 1타 2피. 있나? 다 떠내려가 없을까? 어, 있구나. 있지? 아, 많다. 그래. 갱꽃만 잘 보면. 갱꽃. 우와. 우와. 갱꽃. 와, 대박, 대박. 대박. 하하. 담아, 담아. 너무 많은데요? 야, 그럼 난 이쪽을 담을게. 그럼 난 이쪽을 담지. 으차. 우와, 여기도. 오. 우와. 우와. 떠내려가다. 우와. 여기 보세요. 갱. 우후. 갱 있지요. 이쪽. 우. 안쪽, 안쪽? 이쪽. 이쪽? 반대편으로. 오, 오, 이쪽에도 있다. 우와. 형님, 손 대보세요. 우와. 손, 잠깐만. 한 번, 잠깐만. 제가 빼드릴게요. 어, 잠깐만. 으이씨. 우와. 우와. 손 뺐어. 자. 어. 아니, 또 다 떠내려간다. 이제 다 떠내려갔어. 다 떠내려갔어. 자, 잡아볼게. 다 떠내려갔어. 아니야, 하나씩 꺼내야겠어.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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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다 떠내려가, 다 떠내려가. 이만큼 꺼내야 돼. 그냥 주먹씩. 주먹으로 이렇게 꺼내. 우와. 이렇게 꺼내야 돼, 주먹으로. 아. 아, 체험 삶의 현장. 그만 빼. 무서우니까. 아, 체험 삶의 현장. 갱, 갱, 저기, 갱꽃 속에, 바위 속에다가 손 집어넣어가지고 빼기. 체험 삶의 현장. 하하. 벌써 이렇게 만통. 갱 만통. 퇴근이요. 퇴근. 한 시 반에 퇴근하세요. 여기 사이도 해초 사이. 보세요. 이렇게. 이런데. 꽝일까? 꽝이요. 아이씨, 안 떨어진디? 안 떨어, 안 빠져, 돌이. 돌이 안 빠져, 아이씨. 꽝인 것 같은데? 어, 있다. 소라, 있지요? 자, 뛰어, 소라. 붙어있죠? 소라. 뭐라고요? 소라. 소라. 솔랑. 아, 솔랑. 이렇게 바위 사이사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있으면 색깔이 꽝일 것 같은데? 꽝. 분명히 꽝이야. 그렇지, 꽝이지 그럼. 어디? 있을까? 꽝일까? 있을까? 소라. 오호! 와, 맛있게 생긴 소라. 한입 소라. 우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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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꽝. 자, 이렇게 바위 밑에를 잘 봐야겠죠? 아무도 못 봐요. 바위 밑에 해삼 있죠? 해삼. 아, 좀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한 입이야, 한 입. 우후, 쉬. 한 입, 우, 고마워. 이건 껍데기가 생겼는데, 있을까? 없지요? 꽝. 에이씨, 왜 뒤집어 넣었어, 너는? 응? 한 입. 솔랑. 성질도 급하네. 나한테 잡히려고. 응? 겁나 잘 찾아. 오, 어, 또. 잡아먹고 있어. 조개. 와, 조개 빼야지, 이제. 근데 조개도 먹을 수 있어요. 조개 소화도 안 시켰으면. 오, 소라. 후. 잘 잡으셨어요.
소라 보는 눈이 생겨버렸네, 이제. 나 따라다니더만. 뭐. 아니, 원래 잘 잡았나? 내가 따라다닌 건가? 오,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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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와. 우후. 야, 또 잡았어. 나 빨리 잡아야 분발해야겠다. 큰일 났네. 나를 누가 하려고 그래. 아, 소라가 나 잡아가시오. 또 나와 있네. 한입소라. 이차. 한입소라. 솔랑 있지요. 꽝? 꽝이지. 지금 막 한참 나올 시간인데. 한번 들어갔다 하면 막 한 주먹씩 막. 한 주먹씩 막. 또 있습니다. 오메. 오늘은 진짜 갱파티네, 갱파티. 꽃은 없는데도 발견해본 거 봐. 좋은 거 있습니다, 이거. 우후. 이제 그만 가, 이제. 그만 끝! 집에 가자고. 무한리필. 무한리필. 와, 너무 많은데요? 오메, 꼬막. 봐봐. 꼬막 사장님이요? 오메, 꼬막 쓰겠네. 봐봐. 한 주먹 파면 한 4,000원 시장에서. 아주머니, 시장에 4,000원. 어떻게 되세요? 저요? 얼마 안 먹었어요. 현지인 같아. 꼬막. 있어요, 우와, 꼬막, 꼬막. 와, 꼬막이 막 쏟아지네, 쏟아져. 자, 이렇게 꼬막이. 꼬막이 이렇게. 으차, 하나. 또, 꼬막이 둘. 꼬막이 아주 널렸습니다, 널렸어. 자, 꼬마, 있지요. 이제 고만 가자. 이제 고만 가! 어메. 오늘, 갱하고 왕갱, 대숙이라고 하죠? 대숙이랑, 소라, 잡고, 해삼 잡은 거랑은, 작은 건 다 놓고, 그러고 갑니다. 나가서 최종 조각 보여드릴게요. 너무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오늘의 최종 조각입니다. 오늘은, 왕갱, 대숙, 어마어마하게 잡았죠? 예, 조각망 하나씩 꽉 채웠고요. 그 다음에 소라도 좀, 대여섯 개 좀 많이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올 때 꼬막 좀 잡았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너무 꼬막. 오늘 꼬막이 장원이네. 앞에는 꼬막, 뒤에는 갱. 뭐 잡으셨어요? 예? 명주. 명주. 명주라고 하면. 명주만 겁나게 잡으셨네. 아, 이거 명주는 몰라서 해야 돼요? 나 이제 갈라요. 강강님, 악수. 잠깐만, 네? 아까 모자 쓰고 있었어. 아, 얼굴 가렸어요. 빠이빠이. 아, 예, 수박 먹고. 네, 감사합니다, 수박. 네. 오후. 수박도 쏠랑. 수박. 세 개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양이 많아서 세 개 넣고, 그 다음에 줄을 좀 넣을게요. 저는 이 정도만 일단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장은 세 개. 하나, 둘, 넣고 일단은 이걸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하고, 그냥 뭐 원래 장갑 끼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음식은 손맛이라 손으로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뭐 이거 수저로 해도 되겠네요. 자, 양념이 골고루 묻게 묻혀주고, 양념이 부족하면 양념 조금 더 넣도록 할게요. 참기름도 좀 넣을게요. 참기름은 반 수저씩 두 개 이렇게. 자, 참기름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먹을 때 깨소금은 털게요. 지금 손으로 한번 묻힐게요. 역시 손맛이야, 손맛.
우와,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자, 한번 담아볼까요? 살짝 담아볼게요, 여러분.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자, 여기다가 깨소금을 좀 뿌릴게요. 여기 깨소금. 그래서 오물 슬슬슬슬슬슬. 여러분, 짠. 맛있겠죠? 제가 대신 먹어볼게요. 맛있다. 그리고 살짝 데친 해삼도 같이. 자, 해삼은 언제나 맛있죠? 자, 해삼은 초장, 초장 맛. 요즘은 생으로 먹는 거보다 손질한 후에 살짝 데쳐가지고 찬물에다 했다가 또는 냉동에다 했다가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